연식이 좀 됐거나 관리 상태가 안 좋은 오토바이들 아니면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쇼바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안에 오일이 누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펩스타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연식이 좀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더 자연스럽게 터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포크에 누유가 있습니다. 미세한 띠로 시작하지만 나는 나 이야기 할 거야. 몰라.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포크에 보면은 실, 가스켓 그 오링 같은 게 들어갑니다. 모종의 이유로 여기 보면 이렇게 한 조예요. 위에 게 더스트 실, 먼지 걸러주는 리데나 오일 실이고 밑에 게 오일 그 서스펜션 댐퍼 안에 내부에 충전되어 있던 오일이 요 쇼바대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실이 있습니다. 요게 그 실이고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요거는 쇼바대 밖에 제일 바깥에 요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요게 더스트 실입니다. 자, 요게 모종의 이유로 뭐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여기 쇼바 속대라고 하는데 인너 튜브라고 합니다. 요 인너 튜브가 상처가 나거나 돌빵 같은 걸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거나 뭐 이래서 표면이 거칠어졌다 싶으면은 요 거친 쇠로 요 안에 부드러운 이 고무 막을 왔다 갔다 하면은 피스톤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나겠죠. 이 고무막이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 났는 틈 사이로 내부에 들어가 있던 오일이 삐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오일이 묻어서 나오는 겁니다. 쇽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요 포크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면 상처가 나고 뭐 과도한 충격이라든가 약해져 있는 이제 요 오일 실이 과도한 피스톤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마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터질 여력이 있죠. 네, 이제 그 요 부분이 실제로는 만져보면은 오일실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 비치지 않더라도 약간 유분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그 라인이 생기면 터진 건데 요거를 방치, 그러니까 단순한 수리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을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상하 수직 운동! 그게 러브젤이 필요한 거죠. 러브젤이 여기에는 내장돼 있잖아요. 여기에 쇼바 안에 쇼바 요 저 서스펜션 그 아웃튜브 안쪽에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던 간에 오일이 티 나온 채로 무시하고 계속 타고 당긴다 닦아내고 계속 타고 당긴다 하면은 이 부시가 망가져요. 이거 슬라이드 부시가 과도한 피스톤 운동으로 인해서 오일이 삐져나갔어. 그 삐져나간 오일이 보충이 안되고 있으면 안에 오일이 바닥이 나겠지. 그렇게 되면은 요 구리로 번쩍번쩍 끓이고 있는 이 구리 재질의 슬라이드 부시가 구리 합금 재질인 슬라이드 부시가 오일이 부족하니까 요 안에 이제 요 인너 튜브를 끌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인너 튜브의 상처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쇼바가 한 짝에 이제 레플리카의 도리 포크 같은 경우에 한 짝에 100만원이 넘어요. 생육 시간 해야 되나 이거. 자, 그래서 뭐 그게 망가지면은 쇼바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최악인 경우에 뭐 적게 들어간다 하면은 요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인너 튜브만 교체를 해도 됩니다. 이 인너 튜브는 근데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만원짜리 그 레플리카의 순정 포크에 한 짝이 100만원짜리의 그 인너 튜브는 대략 한 40만원 50만원치 합니다. 요 안에 번쩍번쩍 끓이는 이제 행거의 그 가로 행거 바그치 생긴 게 그래 비싸요. 쇼바 터졌는 거 터지면은 쇼바 터진 거를 오래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비교적 적게 오바홀 할 수 적은 비용으로 부품 수리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데 쇼바가 터진 채로 오래 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엔진, 자동차도 해당되지만 자동차도 쇼바 마찬가지로 터진 채로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쇼바도 저렴하기도 하고 보통 자동차 쇼바는 분해해서 오버홀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진 않아요. 순정 쇼바 같은 경우에 싸제 그 조절식 싸제 쇼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오버홀 할 수 있는 키트도 나오고 그러지만 뭐 순정 쇼바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가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근데 싸제 쇼바나 나름의 고급 사양의 쇼바가 순정으로 들어가면은 고쳐줘야 된다.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유가 있을 때 작은 누유면 괜찮은데 많은 누유가 진행이 되면은 방치하고 타면 안 되는 이유가 하다못해 이제
누유된 만큼 추가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타면은, 뭐, 결과적으로 엔진도 그래요. 자동차 엔진에도 보면은, 그래, 뭐, 자동차 엔진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래, 이야기 합시다. 자동차 엔진 블럭이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피스톤이 이제 요, 실린더 블럭 사이를 수직 운동합니다. 피스톤 운동한다고 하죠. 네.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뒤집어서 봐야 되는데, 이 피스톤 내벽 부분도, 실린더 내벽 부분 안쪽도 윤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일이 없어. 윤활이 안 돼. 그러면은, 우리 피스톤 링이 이래요. 피스톤 링이 요래 생겼습니다. 보면은, 뭐, 탑 링, 오일 링, 먼 링, 뭐, 이래 있어요. 보면. 제일 밑에가 오일 링이네. 첫째 압축 링, 두 번째 압축 링, 뭐, 세 번째 오일 링, 뭐,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오일 링이 하는 역할은 실린더 내벽에 발라진 분사, 그러니까 엔진의 내부에 그 오일을 분사시켜서 윤활을 시키는데, 그 분사한 오일을 끌어서 다시 바닥으로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오일링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오일링이나 아니면은 피스톤이나 실린더 내부에 그 흠집이 발생을 했으면은 그 이 오일이 미쳐 내려가지 못해서 오일을 그 와이퍼처럼 싹 쓸어 내려야 되는데 쓸어내지를 못해서 실린더 내벽에 붙어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붙어 있던 게 자동차 연소 활동에 같이 연소가 되면서, 이제, 그죠? 오일이 같이 연소가 된다. 연소가 되면서, 이제 매연도 나고,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때 촉매가 맛이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느 정도는 타는 게 맞아요. 오일이 같이 연소된 게. 완벽하게 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왜냐? 여기에 보면은 실린더 내부에, 실린더 내부에 이렇게 크로스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에칭. 그 총에 보면 배럴에 그 이렇게 저거 강선이 나 있는 것처럼 실린더 내부에 크로스 에칭 요 이게 흠집이 나 있습니다. 미세한 흠집. 요 미세한 흠집에 이제 뭐 오일 같은 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끌어내지 못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틈새 미세하게 들어가 있던 오일들은 같이 연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소 과정에서 오일이 어느 정도 연소되는 건 사실이다.